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슈퍼히어로 시뮬레이터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돌아왔는데요. 앤트맨이구나. 앤트맨 저렇게 조그만가 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헐크 슈트입니다. 이건데 다음에 여기 타노스가 무려 얼마요? 4999 로벅스요? 세상에 루스가 배터르. 어이 세상에. 와 그래가지고 여기 인피니티 슈트가 6개 스톤을 모으면은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타노스 슈트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로벅스. 내 로벅스 다 날아갔다. 변신 타노스. 딱 봐봐요. 쿨타임 왜 이렇게 길어? 하면은 손뼉을 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루스가.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인피니티 스냅 어빌리티 파워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레벨을 올리면은 쿨타임이 짧아지지 않을까. 근데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돈 벌러 가야지. 저는 여기서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게 요 에어플레인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돈을 벌어볼게요. 딱. 우와 한 방에 다 없어지네. 우와 엄청 세. 이건 뭐지? 인피니티 빔. 푸슝 푸슝. 우와 빔도 세. 푸슝 푸슝. 딱. 근데 손바닥이 더 센 것 같아. 딱. 하고 이거 주워 먹어야 되는구나. 이건 뭐야? 배틀 안 해요. 딱. PVP 꺼. 이거 PVP 못구나. PVP 끄고 싶은데 해골을 다 주워 먹고 갖다가 팔아야지 돈이 벌리거든요. 아, 꽉 찼다. 꽉 찼어요. 이제 가방을 좀 큰 걸로 사야겠어. 가방 어디서 사더라? 가방 어디서 샀죠? 이거 기억이 안 나. 가방을 여기 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낀 가방이 나무통이거든요. 이 가방이에요. 되게 조그맣죠? 그러니까 큰 가방, 좀 되게 큰 가방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있네. 파이어 워커. 이거 뭐지? 더 큰 거 낄 건데 나. 더 큰 거. 이거는 못 사잖아. 지금 제일 큰 게 이거네요. 살 수 있는 거 이거 사서 이거 끼자. 그 다음에 다시 텔레포트로 타노스 출근합니다. 아우 잘못 눌렀다. 타노스 출근해요. 아 왜 여기로 들어왔어. 타노스 출근합니다. 학교 가야지. 근데 저기에 또 저것도 있다. 250M코인 있으면 다음 지역으로 갈 수가 있다. 다음 지역으로 가야지 당연히. 코인을 먹어야지만 돈이 올라가나? 탁! 들리죠? 여러분 손뼉 치는 소리 들리죠? 딱! 뭐 벌써 꽉 찼다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벌써 꽉 차면 어떡해? 아니 세상에 루스가? 가방 이렇게 조그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아 맞다 돈만 먹으면 되지? 맞아 이거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맞아 제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서 까먹었는데 동전을 주워 먹는 걸로 돈을 벌었었어요. 얘네들 잡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동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었어. 맞아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났다. 딱 비켜라 녀석들아. 얼마 주는지 볼게요. 봐봐요 1M을 주거든요 거의. 기다려봐 비켜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캔디랜드다. 피그의 친구들이 한가득이네. 동전 주워 먹어. 3M 준다 3M.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가방 좀 비켜봐. 나 동전 좀 주워 먹자. 딱 가방이 너무 조그매서 좀 되게 불편하다. 인피니티 백팩 얼마야? 699? 어? 사 이거 사. 구매해버려 인피니티 백팩. 뿅. 샀는데 인피니티 백팩 왜 안 껴지죠? 따로 껴야 되나? 인피니티 백팩 샀는데요 저. 여기요 장착. 아 장착을 따로 해줘야 되는구나. 됐다. 오 등에 이게 바로 인피니티 백팩입니다 여러분. 인피니티 스톤을 가공해가지고 만든 백팩이에요. 로벅스로 살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로벅스가 듭니다.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게 타노스 배틀이래요. 여기에서 참가하면은 인피니티 스톤을 얻을 수 있대요. 이거 한번 해보자. 어딨어 타노스. 얘들아 때려. 오 때려 나 똑 한번 하니까 5% 단다. 아우 렉 걸려. 총사 나도 그냥 총사.
퓨우 퓨우 퓨우. 아니야 그냥 똑딱이야. 똑딱이 똑딱 똑딱. 어 못 쏘는데 타노스가? 오 아 못 쏜 거야. 아 렉 걸려. 얘들아 쓰러진 거니? 당해버렸는데 친구들? 스파이더맨 거미줄마. 마지막 딱 됐다. 아아 인피니티 스톤을 획득했다. 무슨 스톤 획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나 여기 또 있다. 이 봐봐요 하나 얻었어. 인피니티 스톤. 허, 세상에 여기 노란 색깔. 요거를 팔면 돈이 30B가 됐고요. 제가 저기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외계인들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똑딱이 업그레이드. 똑딱 똑딱 똑딱. 5레벨 됐어요. 5레벨 똑딱. 오 쿨타임 짧아졌다. 와 똑딱이 딱딱딱 딱. 쿨타임 엄청 짧아졌어요. 더 올리면 이제 완전 대박 짧아짐.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똑딱이를 해가지고 이제 되게 빨리 똑딱 할 수 있거든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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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다 없애버리겠다. 다소스가 세계의 절반을 없애버릴 것이요. 똑딱 똑딱. 봐봐요 엄청나죠. 똑딱 똑딱. 이게 10레벨이 되면은 얼마나 빨리 똑딱할 수 있을까?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되는 거 아니야? 너 엄청나겠다. 돈 엄청 많이 모아야 돼. 그러려면 빨리 일단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지. 다음 지역은 10B가 필요했어요. 제가 거기서 또 돈 모아가지고 10레벨 찍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타노스 타노스 잡으면 돼. 나만 들어왔나? 똑딱 똑딱. 타노스 너무 약하구요. 아 아닌게 좀 세네. 어 근데 내가 더 세. 내가 더 강한 타노스다. 무하 두개 됐다. 두개 저 인피니티 스톤 두개 됐어요. 보이시죠? 하나 둘 4개 남았나? 총 6개였나? 10분마다 한 번 할 수 있네 타노스. 그럼 다음 지역. 다음 지역은 넘어가면은 아 멋지다. 아, 오 여기 뭐야. 오 여기 좁아서 좋은데? 우와 그냥 다 맞아. 대박. 여기다 여기야. 이곳에서 뭐야 이건 또 안 사요. 여기서 난 돈을 번다. 또. 가만히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손병만 치면은 전부 다 맞아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거든요. 됐다 욕다. 이곳이야. 이곳에서 나의 꿈을 펼치겠어. 난 부자가 될 거야. 해골 먹어 해골. 해골 다 주워 먹어야 돼. 아 근데 돈이 많이 안 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아 타노스다. 타노스 잡으러 갑시다. 타노스 잡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타노스? 나와라 타노스. 타노스 없어. 어디 갔어? 왔다. 딱딱딱딱. 뭐야? 됐다. 해냈다. 뭔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 방에 없어버렸어. 내가 없어버렸나? 아니네 이 녀석인가 보네. 뭐야 너 캡틴 마블이네. 오 얘 되게 많이 갖고 있다. 뭐야 거의 다 모았어. 난 3개밖에 없는데. 나도 좀만 더 모으면 되지. 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였나봐.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오게. 너에게 특별한 슈트를 주지. 오 타노스가 온다. 6개를 모아야 된다. 아 결국에 6개가 맞네요. 3개만 더 모으면 된다. 그러면 특별한 수트를 얻을 수 있다. 잠깐만 난 일단은 돈 벌러 가야 돼요. 알 하나 더 뽑아보자. 알을 뽑았더니 미스터 벨로시티가 합체를 해버리니까 요렇게 되고 미스터 썰뮤 합체시키니까 요렇게 됐는데 엄청 강력해짐. 대박 강력해짐. 뭐야 이거는 더 끼려면은 로복스로 사야 되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마리를 끼고 다니면은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좀 강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가서 아이언맨 잡아볼까요? 얘들아 공격해라! 와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이거! 펫 좋아! 어 펫들이 때려요! 나보다 더 센 것 같아 얘네들이! 봐봐요! 나보다 더 세?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잘못됐어. 나보다 더 세대니까? 나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때릴 수 있긴 한데 고양이들은 그냥 가가지고 막 엄청 세게 때려요. 때려 얘들아 물어! 물어! 물어라 얘들아! 자
자, 돈을 이제 좀 많이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슈트 만렙 슈트 갑니다. 여기서 손뼈 치는 거 10레벨이 끝인가? 아니네, 더 올라가네. 아, 이거를 10레벨을 찍으면 더 있다고? 아, 이럴 수가, 더 있어요? 속도는 이게 끝인가 봐. 슈트 레벨 11인데 더 있다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일단은 가보자. 끝으로 가보자. 돈 모으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250비를 내서 열면은, 여기는 과학실이네. 짝짝짝짝.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하루 왼종일 잡아야 돼요. 요렇게 악해 타노스? 타노스 왜 이렇게 악해요? 원래 이렇게 악한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악하지? 이래가지고 언제 잡아? 아니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야? 유닛들은 왜 이렇게 벽에 다 박혀있어? 아무도 안 놀러 왔나봐 지금까지.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지역은 375비 열어! 지나가보자! 여기는 동굴이에요! 오! 동굴!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500비가 필요한데 한번 지나가볼까요? 와우! 뉴욕! 뉴욕이래요, 뉴욕! 세상에! 얘는 뭐야? 타노스 부하지인가? 타노스처럼 생긴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 여기를 또 지나가려면은, 이게 이제 끝이 어디야? 여기가 끝이네. 여기가 끝이에요.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곳이 끝이구나. 끝마을이야. 망가져버린 세계의 타노스에 의해 가지고, 타노스가 손뼉을 쳐가지고, 메가 울트론 로봇이야. 떡떡떡떡떡떡떡 체력이 얼마니? 체력이 7200만. 나는 때려도 언제 잡니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타노스가 제일 센 거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타노스가 제일 센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무려 그거 얼마야? 로벅스를 얼마야? 로벅스 5000 로벅스짜리인데 그렇게 약해?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뭐야, 너무 약해요.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네. 뭐지, 아까 보니까 미스 그거 되게 셌거든요? 사실 타노스가 엄청 약한 게 아닐까? 타노스가 엄청 약한 거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캡틴 마블이 제일 셌던 게 아닐까? 왠지 그런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버리는 것인데요? 아니, 아니, 타노스 약한 거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망했어, 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타노스 한 번 더 잡고 가볼게요. 타노스 잡아야지. 나와라 타노스! 나에게 인피니티 스톤을 줘라! 조금 센데? 레이저! 잡았어! 다행이다! 못 잡는 줄? 엄청 센데. 됐다! 인피니티 스톤 4개 모았어요! 나머지 2개를 더 모으면은 나는 더 슈퍼 강력한 슈퍼 울트라 타노스가 될 수 있을 것이오. 근데 너 이미 갖고 있잖아. 이거 뭐야? 뭐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슈트를 완성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타노스는 사실 별로 안 센 게 아니었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